영호남 지역의 8개 시도지사가 경남에서 모여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CNN에서 선정한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탑 50에 도내 유명 관광지 9곳이 포함되며 경상남도가 관광 으뜸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을 앞두고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특별 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30일 합천 대장경 천년관에서 MBC 대장경 천년 특별 기획 드라마 무신의 제작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조은화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1일 사천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 해소는 물론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1일 사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영남 5개 시도지사 회의도 하고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여러 차례 걱정했던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분권에 대한 아마 그 시장님 또 지사님들께서 시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3년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 건의사항과 각 시도 간 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그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것이 또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 공통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단합된 목소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학교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에 8개 시도지사가 모두 서명해 채택되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의 전제 조건은 지방 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같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한편 영호남 강력단체장 협력회의의 차기 의장에는 올해 초 1일 교환 근무를 통해 지역 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김두관 도지사가 선임되며 경남이 영호남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방시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 경남도 내 유명 관광지 9곳이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선정한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탑 50에 포함됐습니다. 탑 50에 포함된 경남의 유명 관광지는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이 3위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진해 경화역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와 지리산 천왕봉, 진해 여좌천 벚꽃길은 물론 함양 다랑논과 산청 황매산 철축축제, 진주 촉성루 등 모두 9곳입니다. 이는 그동안 경상남도가 국내외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와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와 같은 다양한 관광 시책을 펼쳐온 결과로 경상남도가 관광 으뜸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와 여수 세계 엑스포 박람회 등의 개최로 인해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경남의 우수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기대돼 경상남도는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을 앞두고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특별 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소외계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전 도민이 힘을 합치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적십자 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30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모금 활동에 들어가며 모금액은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 주민 구호, 노숙자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30일 합천 대장경 천년관에서 MBC 대장경 천년 특별기획 드라마 무신의 제작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MBC 사극 무신 협약식에서는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김재철 MBC 사장과 제작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상남도는 이번 드라마 제작에 도비 및 시군비 17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무신 방영을 계기로 세계 기록 유산인 팔만 대장경의 우수성은 물론 경남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을 홍보해 경남이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 발돋움하는 데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2014년 개최되는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27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많은 경남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경남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2008년 람사르 총회와 2011년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등 국제 환경 회의 개최지의 메카로서 경남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국제 사회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 개최지로서의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남 소방공무원은 1일 평균 화재 진압 10건, 구조 출동 93회, 구급 출동 335회, 생활서비스 출동 78회 등 총 516회 도민의 안전 지킴이로 활동했으며 화재 진압 활동을 통한 재산 피해 경감은 4,270억 원으로 도민의 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서비스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방 행정 자료 및 안전 대책 수립에 반영해 올해도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경남 브리핑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민원 법정 처리 기한 대비 70% 단축을 목표로 하는 탑스피드 민원 처리제를 시행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30일 도 간부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장들과 함께 조직 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가지며 도정 철학을 공유하는 등 도정 쇄신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남 항공 부품 수출 지원단이 미국 항공산업의 본거지인 캔사스주 위치타시를 방문, 항공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미국 항공시장 개척기를 올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제5회 청소년 모의 람사르 총회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각종 공적 장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전환하고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민 개개인이 도로명 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최근 양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2년도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81억 원에 지원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본소 및 각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양식어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2012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저탄소 녹색 성장과 소외계층 인권신장 등 7가지 유형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해 첫 기획 전시인 인도네시아 현대 사진전이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물론 이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4개의 기획 전시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바이올리스트 정경화 독주회가 경남 진주를 찾아옵니다. 바이올리스트 정경화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최고의 음악인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의 여제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모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